안녕하세요. 와우TV 티타임 진행자 DJ 한민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데요. 대화씨가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레이블이죠. 오우레코즈의 사장님이시고요. 리스크 리드 머신, 또 더블 스트라이크라는 팀으로 활동했고, 또 한국의 보일러룸으로 꼽히는 믹스믹스 TV의 운영자입니다. DJ 쿠마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DJ 쿠마입니다. 네. 네. 혹시 와우 TV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네. 한편 다는 못 보고 한편 네. 예전에 한번 그 재현이 형 하는 거 봤어요. 아, 네, 네. 재현이 형은 누구죠? 그죠. 유재훈 감독님을. 아, 네. 워낙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유재훈 감독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제 형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이 보였지 순간하면서 보통 막 뭐 감독님 얘기하려고 하면 재현이 형 이렇게 편하게 나왔죠. 네. 워낙 또 둘이 또 친분이 두터우시잖아요. 그죠? 저 오랫동안 이제 같이 알아왔죠. 오랜 시간을. 네. 티타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문 식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쿠마님한테 평소 묻고 싶었던 10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평소의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이제 믹스믹스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믹스믹스 TV가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믹스믹스 TV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희 나라 시내, 국내 시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좀 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한 1.5세대 이런 DJ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제 위에 어떻게 보면 1세대 이제 어떤 DJ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을 보면 좀 아쉽게도 그때 어떤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 신이 생긴 건데, 그때 활동은 활발했지만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네. 거고, 사실 이 어떤 역사들이 다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남기고 싶은, 영상을 기록 남기고 싶은 그런 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같이 원래 예전부터 뭐 제가 처음 DJ 시작했던 뭐 MI에서 뭐 제가 문빵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티켓도 팔고 전문 용어네요. 그거 앞에서 그 네, 티켓을 팔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거 할 때 이제 제 후임으로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문빵 후임으로요? 네, 네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뭐 원래 영화 전공이고 영화 쪽에서 네. 일을 하고 뭐 하면서 이쪽은 영상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좀 뭐 저희 오레코즈 크루에 이제 몇 명 DJ도 돼 있고 약간 짧은 단편 다큐를 찍었어요. 네. 뭐 믹싱이라는 걸로 해서 뭐 사람들은 사실 DJ가 뭘 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DJ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다른 거고, 그래서 그때 뭐 코난, 뭐 데미캣, 뭐 별 이렇게 해갖고 그 단편 다큐를 네.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사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취지가 자기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네. DJ들의 좀 뭐 자기도 아는 어떤 형들 DJ들부터 해서 지금의 어떤 DJ들까지 좀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싶다. 그러면서 좀 어떤 역사를 좀 기록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은 뭐 2011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걸 좀 해보자 하고 근데 막상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또 뭐 하던 말만 하지 항상 이게 네. 실행한다는 게. 그러다가 이제 좀 계속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 같이 있는 곤이랑도 그렇고 그 당시 있었던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늘어질 게 아니라 뭐 이걸 짧은 그냥 방송으로 만들자. 뭐 요즘에 그런 어떤 뭐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볼로룸도 그 당시 네. 있었던 거고 그런 스타일의 어떤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를 담고 거기에 약간 웹진처럼 뭐 간단한 인터뷰를 넣고 뭐 사진들을 하는 형태의 포맷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깊은 어떤 DJ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어서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 이렇게 사실은 뭐 정리를 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보일러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록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좀 아카이빙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활동했던 저희 뭐 올라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느 순간 또 안 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그 친구가 해왔던 어떤 뭐 활동들은 이 신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좀 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록들을 좀 하고 싶었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저희는 사실은 좀 포커스는 원래 좀 오래 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좀 선배 DJ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재조명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못지않게 지금 새롭게 나온 어떤 신진 세력들, 그 친구들이 어떤 또 어떤 무브먼트로 인해서 지금 신이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살려는데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또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뭐, 아, 나는 좀 더 있다 할래, 뭐, 이런 선배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좀 요즘 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계속 갔다가, 전체적으로 좀 저희도,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쌓는 거에만 계속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왜 이걸 계속 그냥 뭔가 찍는 듯이만 하고 있고, 다들 프로 자체가 좀 이렇게 뭔가 약간 다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약간 재편성해서 뭐 올해부터는 좀 더 좀 기획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좀 다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바꾸실지 조금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사실 그렇게 확실한 대안이라는 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좀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좀 되게 좀 생각보다 느려요. 모든 좀 판단하고 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근데 좀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그 취지에 맞게 좀 그런 본질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쩔 때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매주 이거를 하나씩 릴리즈를 했는데, 네. 이번 주 안 하면 애들이 사람들이 이걸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데 뭐 저랑 뭐 저희 크루들은 약간 그렇게 또 생각을 계속 하던 일이니까 네. 이게 좀 불안한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절대 그런 걸 없다는 걸 깨우치게 된 거고, 좀 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뭐 질적으로 이제 양은 많아졌으나, 뭐 지금 있는 게 양이 뭐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싶은 게 지금 욕심인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그 퀄리티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씨가 두 번째 질문을. 아, 네. 벌써 73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어요. 네. 네. 아, 그동안의 작업을 평가한다면 점수는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아...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 매긴다는 그렇죠? 게 네네.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결석은 잘 했는데 네. 사실 점수는 좀 못 받은 케이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쌓아왔는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방향보다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한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이게 뭐 저희 취지는 이런 좋은 영상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 봐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도 수익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거든요. 뭐 사실 뭐 다른 요즘에 어떻게 보면 MCN 같은 산업도 다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의 어떤 MCN 같은 뭐 요즘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어떤 뭐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근데 사람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사이트 유입률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저작권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계속 걸리는 거고 이걸 뭐 다른 데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 간 걸 정확히 뭐 종합해봐도 그 뷰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이 생각을 했죠. 이게 뷰수가 왜 안 나오는 걸까. 근데 중요한 게 또 이게 다른 영상들보다 또 클립이 기니까 네. 뭐 그것은 이제 클립 체크되는 게 또 그 전체 분량의 몇 분의 몇을 또 봐야지 이게 클릭 하나가 체크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짜 이게 클릭수가 안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콘텐츠인 거고 그러면 실제 이걸 한 시간을 듣고 즐기는 사람 정말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했거든요. 아직은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콘텐츠 면에서 어쩌면 그런 유튜브 채널들 안에서 뭐 갖고 있는 콘텐츠에서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길 거야. 네. 혼자 그쵸? 위안 뭐 1시간 1시간 네. 반 막 이런 그런 위안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다시 점수를 매기자면 뭐 출석은 뭐 최대한 뭐 뺑기를 쓰면서 어떻게든 출석을 해서 잘한 것 같은데 네. 뭐 점수 면에서는 뭐 아직 한 50점밖에는 안 된 거고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박하신데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가야지 게 더 이제 뭐 아직도 이게 항상 뭐 프로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 한 행사를 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이게 그 위에 어떤 또 다른 디테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그런 거에 좀 약간 깨진 케이스가 하나 있어갖고 아 아까 전화 받으시면서 네, 네. 근데 뭐 계속 뭐 하루하루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DJ 쿠마가 어떻게 DJ를 해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짜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 DJ 부스 그 무대에 선 게 언제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물론 기억나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DJ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스쿨을 다녔어요. DJ 스쿨을 네. 배틀 DJ라는 DJ 스쿨을 다니다가 그때 우연하게 이제 엉클 형을 만나게 되면서 네. 엉클 형이 이제 스카우트 제이로 거기 배틀 DJ는 다 이제 스크래치만 하는데 아. 그 당시 거기 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좀 뭐 그런 뭐 하우스판이나 이런 것들에 믹스하는 거를 재밌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우연찮은 기회에 오셨다가 어 너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냐 하면서 좀 그런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을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엉클 형은 엄청난 존재였거든요. 네. 와 내가 이 사람한테 스카웃을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의한 거야 갖고 속으로 되게 좋고 바로 갔죠 그냥. 네. 그런 거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뭐 그런 그게 이제 엉클 형 될 건 게 MI라는 클럽인 거고 네. 근데 MI라는 클럽이 있으면서 그 좀 이전에 뭐 발전소라는 클럽도 있었고 뭐 상수도 뭐 그런 명월관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거기서는 그런 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들이죠. 뭐 락도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그런 뭐 하우스나 뭐 테크노 이런 트랜스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원래 계속 좋아하고 놀러 다니다가 이제 뭐 DJ를 해야 되겠지 하다가 이제 그런 기회에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엉클 형을 알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DJ로서 어떤 뭐 DJ 테이블에서 음악을 이제 틀기 시작한 건 어떻게 MI가 이제 처음인 거죠. 아, 네. 네. MI 9시 타임을 이제 하면서 아, 그때는 9시부터 시작했나요? 아, 그럼요. 그때는 이렇게 밤새 운영하지를 않았다면서요? 아, 아니죠. 밤새 했죠. 아, 밤새 했나요? 사람이 거기도 그때도 뭐 6, 7시까지 다 있었는데 네. 그 합법적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문을 그러니까 담가놓고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런 게 합법적이 됐을 텐데 아, 그 전에는 원래 이제 뭐 네. 심야에 영을 못 하겠죠. 그런 것들. 네. 아, 네. 그러면 어떤 장르를 틀었는지도 기억나세요? 그때? 그렇죠. 이제 처음에 가서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 좀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는 네. 좀 맨 처음에는 그 당시 뭐 그런 뭐 국내 내한한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근데 BJ 형 같은 경우는 그런 아티스트 뭐 폴 반다이크나 뭐 이런 사람들 네. 항상 같이 원업하고 그때 뭐 이너텍이랑 크루 있고 뭐 그 재현 형 유재현 감독님이 하는 어떤 또 어떤 101 레이버스였나? 네. 네, 그러면서 계속 뭐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서 저는 거기 놀러 갔던 케이스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좀 그래도 뭐 그럼 되게 트랜스가 대중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EDM 네. 뭐 열풍인 것처럼 트랜스가 전 세계적인 좀 흐름이었던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좀 더 센 하드 트랜스 같은 걸 좋아했어요. 뭐 테크노스러운 그런 트랜스들 네. 뭐 테크노나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그런 걸 꿈꿔서 갔지만 뭐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배워서 당장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거기서 네. 9시 타임에 뭐 제가 하드 트랜스를 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시간대랑 안 맞는 데라는 생각을.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좀 처음 접하게 된 음악들이 그러니까 하우스 음악이에요. 이제 네. 처음에 연습하게 처음에 이제 하우스 음악이 그냥 너무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뭐 20살 어떻게 보면 초반인데 네. 되게 남성적인 그 에너지가 있을 텐데 하우스 이거 좀 너무 여성적인데 약하다 나랑 안 맞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MI에서 저를 뭐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끌어준 뭐 DJ를 정말 이제 믹스 같은 거 믹싱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준 분이 어떻게 보면 DJ 지로 형이에요. 네. 지로 형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제 싸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 형은 완전히 그 당시 이제 하우스의 꽃 뭐 항상 그렇죠. 해피하우스 뭐 네. 여명을 닮아서 또 외모가 네. 약간 훈훈하면서 또 네. 되게 네. 잔 스킬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지로 형이.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맞죠. 그리고 이제 MI가 그 당시 뭐 앞뒤로 다 좀 무거운 음악들이 나오는데 12시에만 딱 하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MI 그 당시 되게 물도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 그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하우스가 되게 좋아진 거죠. 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하우스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처음엔 저도 좋아하는 건 단순히 그냥 뭐 멜로디컬하고 보컬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들었던 거고 아 그것들이 이제 뭐 사실 점점 음악이란 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뭐 심플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성향도 많이 바뀌고 전체적인 음악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좀 넓어지게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오레코즈 이전에 비트브레이커리라는 또 브렉베이커리. 아 브렉. 제가 이렇게 제가 오래만 있었지 심도 깊지가 않아요. 네. 하여튼 네 브레이크 베이커리라는 네. 또 크루 활동. 네. 네. 거기에서는 주로 뭐 그때 당시에 투스텝이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브렉베이커리는 이제
뭐 제가 영국을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활동 자체가 이제 브렉베커리라는 크루로 이제 네. 활동을 하면서 DJ 쿠마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러면서 MI에서 하우스 음악을 하고 뭐 점점 뭐 9시 타임을 하다가 이제 운 좋게 10시로 가고 어느 날 또 이제 지로 형이 그만둬서 12시 타임을 하게 되고 막 네. 그러면서 이제 DJ로서 뭐 여러 장르를 그러면서 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6시간 7시간 음악 틀면서 되게 많은 장르들을 틀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너무 다양하게 좋은데 와 지금 되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약간 그런 브렉비트였던 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쿨 브렉스라는 게 지금 한동안 뭐 팻보이 슬림이나 뭐 케미컬 브라더스나 막 이렇게 빅비트가 그렇죠. 한창 인기 있다가 뭐 빅비트가 또 한창 사라졌다가 새롭게 뭔가 그런 좀 어떤 하우스들과 좀 접목된 어떤 새로운 스타일 어떻게 보면 덥스텝이 지금 다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영국에서는 제2의 락앤롤은 뭐 드럼 앤 베이스나 뉴스쿨 브렉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장르고 근데 저도 원래 어떻게 보면 힙합 베이스의 어떤 음악들을 하려고 네. 좀 했던 사람이고 원래 어렸을 때 락 밴드도 하고 하니까 뭐 락, 힙합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접목되는 게 그런 브렉비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렉베이커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영국에 가서 제가 아 나는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못했으니까 난 영국에선 이런 스타일로 나는 새롭게 탄생을 할 거야 막 이런 네.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렉베이커리라는 뭐 그런 아이디로 어떤 뭐 그 당시 있었던 그런 카페들에 네. 그런 믹셋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영국에서 보면 아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혼자 네. 되게 뿌듯해하고 아. 사람들이 어 브렉베이커리 뭐야 막 이런 것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뭐 영국에서 잠깐 뭐 돌아오게 됐어요. 뭐 약간 네. 계기가 있었고 잠깐 오게 됐다가 원래 그러고 나서 뭐 영국에서 원래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뭔가 더 있어야 될 케이스가 있었는데 좀 뭐 한국에 어떤 좀 개인적인 사정이 네. 있어서 아예 한국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라고 그게 있었죠? 2000년도 제가 2002년도에 갔다가 2003년도에 네.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말씀하셨던 그런 브레이크 음악이 네. 언더그라운드에서 영국에서 한창 핫할 때 그렇죠. 직접 거기에 계셨던 거네요. 패브릭 가면 항상 저는 있었죠. 패브릭이 이제 오픈하고 거의 메인 스테이지는 다 그런 뉴스쿨 브렉스랑 네. 그리고 드럼 앤 베이스 위주로 간 거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쿨 브렉스라는 장르가 거의 이제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 뭐 아직도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건 계속 살아있는 거고.